곤충의 변신이 눈부십니다. 수입 대체 효과에 먹는 음식으로까지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7천억 원 규모로 시장도 커집니다. 조영권 기자입니다. 토마토와 가지 등 꿀이 적은 가지과 채소의 수분용으로 방사되는 듀형벌입니다. 본래 땅속에 사는 야생벌이지만 실내에서 인공 사육하는 데 성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수분용 듀형벌 8만 톤 가운데 7만 톤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했지만 사육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금은 전체 사용량의 85%를 자체 생산한 듀형벌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꿀벌이 영상 15도 안팎에서 활동하는 반면 듀형벌은 저온의 강에 영상 5도가 되면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런 탓에 최근에는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에도 수분용으로 쓰입니다. 개화기 때 결실, 그러니까 저온현상으로 결실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듀형벌을 섬유로 해서 결실률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듀형벌을 요즘 최근에 선호를 하고 있고. 갈색 거절이와 흰 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는 식품 원료로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애벌레는 샐러드와 쿠키, 채소꼬치 등 16가지 요리로 개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애벌레로 만든 음식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 높은 차세대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양 성분의 분포를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어서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계란과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영양 성분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수입 대체 효과에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여기에 화장품 원료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곤충 산업. 내년에는 2,980억 원. 2020년에는 7천억 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YTN 조영원입니다.